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와 반나절 만에 바다 구경을 하고 갈 수 있는 곳.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오이도에 왔습니다. 갈매기들이 코앞까지 날아와 길을 인도해 주는데요. 갈매기들이 알려준 첫 번째 코스는 오이도의 랜드마크, 빨간 등대입니다. 등대 안, 전망대에 오르니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저 멀리 송도 신도시도 보이는데요. 오이도 이 빨간 등대 위에 올라와서 오이도 앞바다를 보니까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. 가까이에 있어 미처 몰랐던 숨은 보석 같은 동네. 도시 속에 풍요로운 자연을 품은 곳. 오늘 동네 한 바퀴는 경기도 시흥으로 떠나봅니다. 갈매기들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활기가 넘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. 포구 앞에 위치한 포장마차촌인데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잘 오셨어요. 네. 아유, 동네 한 바퀴 잘 보는데 웬일이야. 네. 여기까지 다 오셨네. 네. 오, 엄청 크네. 이거는 작은 거예요. 자연산은 다 커요. 아, 이거 작은 거예요? 예, 오. 제일 작은 거예요. 아. 제철 맞은 해산물들이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. 여기는 뭐 서울, 인천 뭐 각지에서 다 오시죠? 네. 교통이 좋으니까 요즘엔 도로 잘 돼 있어. 여기는 자연산만 팔아요. 요 안에는 내가 잡는 거 외에는 못 팔아요. 네, 네. 여기 간판이 다 뭐 진안에, 성운에, 옥선에 뭐 다 이렇게 이름이 다 있네. 여기 상인들은 모두 20년 넘게 직접 배를 몰면서 당일 잡은 자연산 해산물을 팔고 있습니다. 배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더욱 믿음이 갑니다.